분들 모시고 이렇게 즐거운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모두의 객관적 자존감 지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순서입니다. 세 분의 자존감 지수. 아마 뭐 기억나실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하나씩 하셨거든요. 아. 뭐 집계가 됐습니다. 이 자존감 테스트. 자, 일단 그 어떤 뭐 에버리지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평균. 이 발표에 의하면 평균은 25점이고 미국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자존감 지수는 22점이라고 합니다. 35점 이하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 점수를 먼저 발표할게요. 일단 스윙스 자존감 지수 38점. 아, 거의 평균이네요. 38점. 평균보다 높은 거죠. 조금 20보다 높고. 그렇죠. 션 고수님 57점. 아, 57점. 아, 이건 말 그대로 고수시네요. 고수. 자, 최영석 셰프님, 우리 쉐 고수님 3점입니다. 3점입니다. 3점? 3점? 네, 일부러 계셨네. 3점? 장난치시. 장난치셨어요? 이러고 장난치고. 3점이라고? 진짜요? 3점이에요. 3점. 30점 아니고? 3점. 제가 볼 때는 테스트를 인간 최연석이 했어요. 셰프 최연석이 한 게 아니고 인간 최연석이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셰프였어요. 어쨌든 스윙스 38, 션 57, 최연석 3점 나왔어요. 진짜 3점? 3점이 나왔어요. 저거에 근거 했을 때? 네. 이게 근데 그 항목 중에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 최연석님 그리고 우리 스윙스 약간 그렇다. 근데 션 교수님 아니다.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신경 쓰지. 또 주목할 항목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비평, 태도에서 상처를 받는다. 우리 두 분은 약간 그렇다. 아니다. 상처를 안 받으세요. 어떤 의견, 비평, 태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 무시한 뭐 지금 상처 안 받으세요? 기분 나쁜데? 상처 안 받아요? 안 받습니까? 별로 안 받아요. 그게. 안 받아요. 네. 그냥 일시적이죠, 그냥 매우. 그러니까 예전에 저였다면 받죠.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되게. 저 또한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에 집중하면은 삶이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힘든 일이 있음에도 약간 시선을 돌려서 행복한 일에 집중을 하면은 힘든 일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행복한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행복해져요.